자, 반갑습니다, 유튜브 여러분. 최신화된 제 강령 뼈트리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약간 생존 쪽을 좀 많이 챙겼어요. 그래서 조금 의아하신 부분도 있을 거예요. 장비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검입니다. 검은 지금 핵심 기술 피해, 뼈 기술 피해, 극대화 피해, 취약 피해 거의 고정이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쓰고 있고, 각인은 희생 보너스 증가를 채용 중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다님 낫은 어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검 같은 경우에는 기본 옵션이 극대화 피해입니다. 딜에 집중된 어떤 장비다. 근데 낫 같은 경우는 기본 옵션이 처치 시 생명력이라고 적혀 있죠. 이게 이제 만용이라는 바지랑 잘 어울려요. 그래서 쓰는 겁니다. 일단 계속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신발은 지금 이동 속도 감소에 정수 소모량 감소, 저거는 무조건 고정으로 가지고 갈 거고요. 각인도 지금 이속이 돼 있는데 방어 쪽 각인을 채용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하의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피해를 주면 방어도가 증가하는 위상을 꽂고 있습니다. 바직을 대부분이 지금 만용을 끼실 텐데, 이 만용 바지에서 제가 왜 저 바지로 바꿨냐면은, 저 만용의 쉴드 량이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피해 감소보다 좀 못한 느낌입니다. 실제로 고단을 좀 돌아보니까 피해량 감소가 조금 더 나아요. 각인 자체도 부여를 해서 좀 더 피해 감소를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퇴갑으로 바꿨습니다. 장갑 같은 경우에는 뼈 기술 극대화 피해, 그리고 극대화 확률, 뼈창, 이거 세 개는 고정인데 가운데 행운 적중이 들어가 있죠. 제가 방송 외적으로 행운 적중의 자원 회복을 좀 활용을 해서 자원 무제한 뼈창을 한번 구환을 해봤었는데 사실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 행운의 적중은 빼고 다른 거를 채용할 예정입니다. 기본 기술의 공격 속도가 26% 증가되는 위상을 끼고 있는데 전기 때문에 기본 기술 공격 속도를 채용 중이에요. 그리고 가보십니다. 건강 상태가 아닐 때 적중당하면 거품이 생기는 그런 각인을 끼고 있습니다. 자, 투구입니다. 투구가 원래 죽음 없는 얼굴을 끼고 있었는데 이게 딜로서는 정말 좋은 어떤 투구죠. 근데 이게 생존 측면에서는 너무 힘듭니다. 일단 임시로 피통과 방어도 그리고 풀감을 채용한 옵션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것도 최대 정수 옵션을 가지고 올 예정이에요, 투구는. 그리고 목걸이입니다. 이동속도랑 정수 소모량은 무조건 채용할 예정이에요. 뼈강령 같은 경우에는 피한계라는 스킬로 좀 생존이 가능하긴 하는데 이동기에 어떤 부재가 좀 크지 않나 해서 이동속도를 좀 채용 중이고요. 뼈창 위상 끼고 있어요. 목걸이에 했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증가값이 효율이 가장 좋기 때문에 했습니다. 반지는 극대화 피해, 물리피해, 뼈기술, 취약피해 모두가 사용하는 옵션이죠. 그리고 고라 정수를 채용 중입니다. 반지 다른 한 짝은 취약의 물리의 뼈기술, 행운의 적중이 있는데 이 행운의 적중도 바꿀 예정이에요. 더 나은 정기 수급을 위해서 정수 재생이 4초 동안 N%만큼 증가하는 위상을 꽂고 있습니다. 이 위상 말고 다른 위상도 꽂아요. 이 군중 제어 상태로 만들면 주자원을 몇 회복합니다. 이것도 많이들 쓰시는 위상이에요. 보통 정수가 부족한 상황은 1대1전이나 아니면 몹이 별로 없을 때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 을 위해서 이걸 채용했습니다. 중심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임시예요. 저는 어떻게 채용할 거냐면 모든 능력치에 극대화 확률, 그리고 나머지 두 줄은 피해량 감소 옵션을 채용할 예정이고요. 시체 촉수 시전 시 데미지 주는 그런 위상을 꽂고 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스킬 하나에 몰빵을 해서 딜을 뽑아내기 때문에 스킬 데미지는 확실히 보장이 되지만 생존이 너무 빈약합니다. 악몽 던전 고난이도를 가기 위해서 조금 생명 쪽을 했습니다. 신발, 목걸이에서 정수 소모량 감소를 채용을 하고 반지에서 뼈 기술이 극대화로 적중하면 정수 재생이 4초 동안 증가한다. 다음은 스킬입니다. 스킬도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 제가 뼈 감옥을 썼었죠. 정수 습득력을 조금 올렸기 때문에 강화된 뼈 감옥 이게 필요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사실상 고단을 가면 이 뼈 감옥은 뭐 애들을 가다 놓는 수단이긴 한데 금방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생존기 피한계를 채용을 했고요. 피한계는 사용하면 사용한 시간 동안 무적입니다. 이제 몹이 갑자기 몰렸을 때 피한계를 돌아요. 그러면 바닥에 시체가 뽁뽁뽁뽁 생기겠지? 그러면 그 시체에 바로 시체 촉수를 써서 몰아서 잡는 그런 느낌으로 영상 생방 하다가 보면은 가시박힌 철관을 쓸 때가 있고 노화를 쓸 때도 있는데 지금은 노화를 씁니다. 고단에서는 순간 스치면 죽거나 몹이 갑자기 튀어나왔을 때 많이 위험하기 때문에 피한계 같은 생존 스킬이 돌아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 혐오스러운 노화를 채용함으로써 피한계 가동률을 조금 더 올렸습니다. 뭐 여기 이렇게 세 개 그리고 고무적인 구자, 뭐 여기는 뭐 지난번 영상하고 동일하다. 자, 이제 중요한 거죠. 정복자입니다.
키기노드에는 다 보너스 요구 조건이 있습니다. 이 요구 조건에 본인이 스탯을 맞추는 방향으로 길을 만들어서 나가야 돼요. 첫 번째 노드에서 묘지기를 박았어요. 범위 내에 희귀노드의 능력치가 N%만큼 증가하는데 여기에는 공격력도 있고 방어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채용하기 위해 여기에 넣었어요. 뼈이식은 이렇게 찍어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 지금 이쪽 보시면은 활기고치 최대 정수가 늘어나고 처치시 정수가 2회복이래. 그리고 옆에 보면 1회복 그럼 여기서만 4회복이야 지금. 이것 때문에 몹이 몰렸을 때 정수가 부족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홈에 정수라는 희귀 문양을 박았어요. 그리고 옆으로 넘어오게 되면은 죽음의 냄새 보드고요. 유체를 꽂았습니다. 이제 이쪽에는 착취예요. 네 번째 판까지 오시게 되면은 아마 능력치가 많이 부족하실 거예요. 부족한 부분은 장비에서 한 줄 옵션을 채용하는 방향으로 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스탯 같은 경우에가 지금 지능이 좀 많이 돼 있죠. 찍다 보니까 된 것도 있고 지능을 올리게 되면 지능 10당 기술 공격력이 1씩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능 100이 올라가면은 딜 수치가 눈에 보일 만큼 올라갑니다. 더불어 원소 조항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아주 효율적이다. 해서 정복자까지 한번 보여드릴고요. 몹 잡는 거를 좀 보여드릴게요. 님들 지옥 물결입니다. 나 지금 방금 평타 맞고 죽은 거야. 멀리서 다른 캐릭터 하고 싶긴 한데 100렙 또는 못 찍겠습니다. 한 번 더 찍는 거 개우 봐야. 됐다. 컷. 피해! 잡았다! 후! 지금 이 빌드는 당분간 유지가 되고요. 크게 바뀐다면 유튜브에 올려드릴 테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 강령술사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